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자비술래 18일차 새벽에 걷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림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데요. 내일은 좀 개선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천원문 리조트에서 신원리 양서면을 거쳐서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하루 숙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둡고요. 우리가 처음 자비술래 시작할 때만 해도 6시에는 굉장히 환했는데요. 지금은 6시에도 어두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길이고요. 오는 동안에는 자전거를 거의 만나지 못할 만큼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인데 다 개인 랜턴을 지금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화면보다는 덜 어두운 편이에요. 화면이 제가 화질을 좀 높이다 보니까 이게 내일은 좀 더 밝게 개선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핫팩을 눈에 대고 걷고 있는 우리 육조조장 유아장님. 자는 걸까요? 걷는 걸까요? 네, 걷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손도 그렇고 마다들 많이 시려요. 김작순 보살님 잘 행진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17대 비구니 중앙 종회연 여기 스님들께서 이렇게 새벽부터 응원에 나와 계십니다. 저 좀 지켜볼게요. 네. 네, 스님 여기. 예, 스님들 여기 새벽에 추운데도 다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양서문화체육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대구 동화사에서 이곳 양평까지 시간 나는 대로 주말마다 함께 일일 참가를 해주신 국민의힘 조호영 대표님 오늘 완주를 해서 함께 했습니다. 잠시 인사말을 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호영 의원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힘들어서 시급했습니다. 끝까지 무탈하게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선님 따라서 좋은 경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김성교 양평 여주 이 지역에 전 군수를 11년 하셨고 예, 말씀. 예. 국민의힘 여주 양평 국회의원 김성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극락 극복을 위한 자비술래단 정말 이제 515km 목표 지점에 60km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사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완주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봉은사까지 60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는 자비술래단처럼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역할에 현안 사항을 완전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상으로서 금일 18일차 술래정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공양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셨지요. 오늘 스님들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신데요. 가을 아침에 새벽입니다. 양서문화체육공원이고요. 오늘 여기서는 씻는 공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 공양 자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양은 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자, 스님들이 좋아하시는 한려고차. 오차, 오차. 오차, 오차. 네. 아침부터 스님들이 활기차십니다. 네. 오차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또 여기 봉은사,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와서 계세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요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멜론하고 마카롱 다 가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 봉지씩 바나나, 류귤, 치즈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공양입니다. 우리 봉은사 여기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 계속 애써주셨어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나고 쓰레기 정리까지 우리 봉사자분들이 해주시는데요. 여기 오늘은 특별한 선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마카롱도 있고요. 컵라면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철야 정진이라 많이들 출출하실 텐데요. 여기 21일 동안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따뜻한 수건으로 세수하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갑자기 세수하는 설정을. 네. 우리 이리 머리도 깝는다고. 네. 이걸로. 시원해. 네, 우리 미래 이상정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일정 동안 정말 애써주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네, 저는 안 보이는 데서 잠수합니다. 잠수화. 안 보이는 데서. 근데 오늘 그저 숨 쉬려고 한번 올라왔습니다. 밑에서 쭉 깔고 있다가 숨 한번 쉬려고 돌고래처럼 싹 한번 숨 쉬고 또 들어갑니다. 세수하러 나왔습니다. 네, 아침에. 아주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뭘 고리랬지만 또 놀라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잠수함처럼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우리 자원봉사팀들이 정말 잘 안 보이는 곳에서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텐트촌 비춰드리면서 오늘의 부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은 그 음성을 관하고 다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엄과 실력을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일컬으면 곧 얕은 곳을 얻게 되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마찰들의 나라에 표착하였을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컫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나니라.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다가도 그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음을 들으면 이 악귀들은 흉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해를 할 수 있을까 보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각과 고랑과 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였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봉선사 사부대중께서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오늘도 너무 애쓰셨고요.